안녕하세요, 여러분. 저는 남아공에서 온 린디라고 합니다. 지금은 디자이너로 일하고 있고, 제 꿈은 예전부터 한국에서 디자이너로 일하는 거예요. 그래서 몇 개월 전에 제가 가장 좋아하는 한국 회사가 갑자기 디자이너를 잡고 있대요. 그래서 웹사이트에 들어가서 디자이너로 일하게 되면 뭘 해야 되는지 등등등 읽고, 마지막에는 그냥 Applicants must be fluent in Korean 이라고 써 있었어요. 그리고 무슨 뜻이냐면 그냥 외국인이라도 한국말 해야 된다는 뜻이에요. 그래서 뭐 나도 디자이너고 한국어 조금 할 수 있으니까 지원하면 어떨까 싶어서 해봤어요. 그래서 엄청 열심히 막 밤새면서 이력서를 쓰고 포트폴리오도 열심히 만들었는데 가장 잘 나온 작품을 넣고, 결국에는 제가 대만에서 여행할 때 그때 냈어요, 포트폴리오랑 이력서. 조금 솔직히 말하면 지원하기 전에는 안 될 수도 있다는 걸 알았어요. 그래도 제가 생각하기에는 지원하는 거, 그 해보는 거 중요해요. 그래서 해봤어요. 안 될 수도 있다는 걸 잘 알면서도 해봤어요. 근데 결국에는 여러분 아시다시피 안 됐어요. 이메일 답장은 안 왔어요. 안 오는 게 무슨 뜻이냐면 안 된다는 거죠. 안 된다고 알게 됐을 때 울었어요. 너무너무 기대해서 그런 것 같아요. 너무너무 막 온 마음으로 한국에서 일하고 싶어서. 근데 후회가 없는 것 같아요. 배웠던 점도 많고, 외국인인지 그런지 모르지만 아마도 디자인 실력이 조금 부족해서 그럴 수도 있어요. 사실 지원하기 전에 기도했어요. 저는 기독교니까 하나님을 믿어요. 그래서 꼭 되라고 기도한 게 아니라 하나님의 원하신 대로 되길 바래요, 이렇게 기도했어요. 그래서 한국에서 일을 못 구한 게 하나님의 원하시는 것 같아요. 저는 지금 남아공에서 좋은 디자인 회사를 다니고 있고, 아파트도 좋고 친구도 좋고 가족도 엄청 많이 사랑하니까, 이제 보니까 갑자기 한국에 이사 가면 가족을 많이 보고 싶을 것 같고, 그래서 하나님 원하신 것 같아서 지금 만족해요. 조금 슬프지만 이제부터 더 열심히 일하고 싶은 마음이 생겼어요. 앞으로도 계속 한국에 가고 싶은 꿈이 있을 테니까 엄청 한국말도 열심히 배워보고, 다시 이런 기회가 생기면 꼭 지원해 볼 것 같아서. 네. 여러분도 이런 경우가 있으면 꼭 댓글로 알려주세요. 어떤 기분이었는지, 많이 슬펐는지 알려주세요. 지금은 많이 괜찮아졌는데 아직도 막 백수가 아니라서 다행이지만, 아직도 이 꿈을 가지고 있으면서 열심히 살게요. 여러분, 여기까지 봐주셔서 감사하고 다음 영상에 봐요. 안녕!